그들은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미친 괴물로부터요. 그 유명한 모세의 기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탈출 과정에서 야훼는 이집트인에게 벌로 10개의 대재앙을 내렸습니다. 수억 마리의 곤충이 마치 구름처럼 온 하늘을 뒤덮었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워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하죠. 이런 곤충들을 황충이라고 하는데 메뚜기류 중에서 몇몇 종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이집트 왕자에서 나왔던 악명 높은 사막 메뚜기는 한 무리에 천억 마리까지도 무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멸종했지만 미국에서 서식했던 로키산 메뚜기는 1870년대에 무려 최대 50만 제곱킬로미터를 넘는 12조 마리의 2700만 톤짜리 무리를 형성해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무려 한국 면적의 5배를 덮었던 것이죠. 식욕도 완성해서 하루에만 약 5천만 톤이 넘게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1년에 4천만 톤 정도입니다. 로키산 메뚜기 때는 이걸 하루에 다 처먹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풀무치라는 황충이 전라남도 해남군을 휩쓸었는데 진정한 지구 대재앙인 닌겐에게 방제당해 지금은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황충들이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황충들은 왜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걸까요? 이 녀석들은 평소에는 고독한 아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생활하던 이 곤충들이 먹이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함께 모이거나 가뭄 등 어떤 환경적 이유로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서식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개체 간에 마주치는 횟수가 늘고 신체적 접촉이 많이 일어날수록 각 개체 몸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러면 이 곤충들의 MBTI 앞자리가 I에서 E로 바뀌면서 점점 이 인싸무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색도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고 몸집도 커지는 등 외형에도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 커져버린 무리는 아주 심플하고 소름 끼치는 단 하나의 명령만 기억합니다. 다른 녀석들을 따라가라. 그리고 먹어치워라. 이제 무리는 어느 방향이든 간에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에 있는 게 뭐든지 간에 전부 먹어치우기 시작하죠. 어떤 우두머리가 무리를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은 각 개체들이 기체와 같이 무질서했다가도 무리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일종의 액체처럼 행동하듯이 각 개체가 방향을 조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무리가 이동하면서 무리는 점점 성숙해지는데 각 개체가 어른이 되면 파괴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또 호르몬 변화로 인해 뒷다리는 짧아지고 날개가 길어지면서 이동거리가 길어져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까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절풍을 타고 다른 대륙까지 날아가 먹이를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을 이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그 황충들의 뇌를 지배하는 소름끼치는 명령 이외에도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공포입니다. 황충이 무리를 이루어 엄청난 규모로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를 이룬 황충은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특히 단백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해지죠. 하지만 수억 수조 마리의 황충이 휩쓴 자리에 곡식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뒤따라오는 개체가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고단백 식품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뛰고 있는 내 친구입니다. 종종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엄청난 수의 황충의 시체가 도로가 미끌미끌해질 정도까지 덮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앞서가다 차에 치여 죽은 황충들의 시체를 뒤따라오는 황충무리가 그 자리에 서서 먹다가 또 차에 치이고 또 뒤따라오던 개체가 그 시체를 먹다가 죽는 것을 반복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만큼 황충의 식욕, 단백질에 대한 집착은 대단합니다. 무리를 이룬 녀석들은 이제 관성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먹이가 있든 없든 방향이 어디든 무조건 전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뒤에서 뛰는 친구가 나를 맛있게 먹어치울 테니까요.